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리버브 R7 X2. 야, 얘도 X2로 이제 곱하기 2. 뭔가 좀 더 진화된 리버브가 왔습니다. 우와, X2 시리즈. 와우. 우와, 색깔이. 색깔 진짜 잘 만들었다, 색깔. 이게 디자인 점수로 주면. 네. 거의 만점이야. 야, 색깔 진짜 예쁘게 받았다. 그래, 우린 디자인 점수 말고 색깔 점수 주자. 색깔 점수. 와, 이거 왜냐면 이 색 조합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쁜 색으로 칠했다가 촌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예쁜데요. 자, 이것도 이 일곱 가지 모드에 뭔가 더 가미가 됐고 스테레오로 인 아웃이 다 처리가 되어 있네요. 옐로랑 퍼플. 네, 이것도 두 가지로 되어 있고. 300g. 네. 모드를 바꿀 수 있네요, 이걸로. 그러면 사운드 알아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피트 오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무어 오디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리버브가 왔습니다. 리버브 R7 X2. 네. 아, 이거 색깔 잘 칠했네요. 퍼플. 근데 그 전에 핑크도 굉장히 예쁜 핑크였어요. 예. 완전 예. 베이비 핑크. 예. 얘는 베이비 퍼플. 오, 좋다 얘. 장난 아니죠? 와, 색깔 진짜 너무 예쁘게 칠했다 얘네. 이 컬러도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펙터 그 제작자에서. 너무 예쁘고요. 우선 이 기어도 이전에 무어 오디오 X2 아니고 리버브 R7이라고 예. 미니 페달 버전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도 7가지 모드가 있는데 얘네 더블로 해서 14가지 모드를 탑재하고 있는 기어고요. 이 밖에 나와 있는 이 노브들은 믹스, 디케이, 프리딜레이 뭐 예. 이렇게 그리고 하이컷, 로우컷. 예, 얘는 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기능의 노브는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딜레이가 아니라 리벌브니까. 네. 일단 리벌빙을 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그렇죠. 이 톤에도 신경을 네. 많이 썼네요. 그러니까 음을 뭐 변화시키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따로 뭐 다운시키고 뭐 사운드를 바꾸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이브 버튼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푸시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 네. 좀 기능이 좀 달라요. 네. 인피니트 푸시 스위치가 있어요. 네. 그거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있고 이제 바이패스 페달인데요. 네. 우선 오늘 먼저 시켜볼게요. 네. 오, 야우. 와, 이미 와우. 좋죠, 이미. 네. 와, 이미 좋아 그냥.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는 트레일 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트레일 온. 꺼도? 꺼도? 네, 뒤에 테일이 사 예.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 꾹 누르면은 빨간색으로 되면 트레일 오프. 트레일 오프가 되겠죠. 우리 저희는 그냥 온으로 해 놓고 온으로 해 놓고 쓰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세이브 버튼은 모드 변경으로 그냥 쭉 모드 변경으로 옐로우랑 또 퍼플로 색깔을 나눠놨죠. 그리고 자 이쪽에 푸 스위치를 보면요, 이 LED는요 네. 자, 이게 그냥 일반 딜레이고요. 인피니트 기능이 있어서 쭉 누르고 있으면 리벌브를 계속 유지시켜주다가 뛰면 싹 스테일이다. 아, 트레일 온이 되어 있으니까 확 끊기진 않는구나. 네, 슝 하고 끊이는 거. 아, 그러면 얘는 그냥 그 트레일 온 하지 말자. 말고 이 상태에서. 와, 설명. 계속 살아있네. 이것도 있네. 네, 살아있네. 아, 확 끊겨야지. 아, 이게 다이나믹이 없어. 확 끊으려면 어떻게 되지? 이걸 뽑나? 아니 그냥 이거를 아 이거를 꺼야지. 봐봐요. 해봐요. 놓고 상태에서? 놓고 딱 이렇게 꺼야지. 네. 아. 방법이 그밖에 없네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인피니트에서는 확 끊어지지 않는다. 아, 나 마음 상할 뻔했어요. 네. 자, 뭐 이 정도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 전 모델 딜레이랑 똑같이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얘를 두 개를 누르면 이 상태에서는 스위치로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인피니티 스위치로 다 변경이 되네. 스위치로.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설정값에서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스테블.
스테빌라이징 네. 되고 있죠. 네, 지금까지는 모노로 쭉 들어봤고요. 지금 저희가 이미 연결을 해놨었잖아요. 네, 그래서 마샬을 켰어요. 네, 마샬은 불을 지금 켜봤어요. 그럼 이제 스트레이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는 야, 거죠. 해볼게요. 룸 리버브요. 예. 오, 훨씬 풍부하죠. 홀? 오우. 오, 이거 되게 좋다. 우리 스프링 리버브 한번 가볼까요? 스프링 6번 오케이. 진짜 스프링 같네. 오. 오. 그리고 이거 스튜디오 리버브. 오, 이제 보라색이죠? 네. 오. 이거 리버스 리버브. 그래 리버스 너무 이렇게, 예뻐. 이렇게 돼야 돼. 아 이런 게 리버스구나. 와,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오. 그리고 4번 쉐이크. 값이 지금 다르게 나오죠? 네. 오, 사운드를 예쁘다, 듣는 예쁘다. 게 아니라 사운드를 봐야 돼. 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어, 예쁘다 예쁘다. 와 진짜 우와, 리볼브. 드림까지 우리 마지막에 드림 들어볼까? 와. 오. 끊었어. 해내줬습니다. 끊었어. 와 사운드 진짜 대박이다. 사운드. 좋다, 이거. 저 리버브 사운드 중에서 이렇게 정갈하게 하나 하나가 튀는 소리 없는 건 처음 봤어요. 뭐, 사실 이 14개 모드 중에 하나는 아 뭐 리버스 그래요. 아, 아 근데 이게 리버스고 리버스죠 하고 이렇게 넘어갔던 게 있는데 네. 아까 리버스 제가 멈췄잖아요. 네, 좋아요. 어 이런 리버스면 당연히 쓰지. 당연히 써야죠. 어. 그 전에 뭐 다른 리버브 안에 있는 리버스는 못 써요, 못 써. 어, 울컥거려 갖고 못 써요. 와, 얘 가격이요, 16만 8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리버브 머신 따로 나온 것들이 리버브가 되게 비싸요. 아, 네, 잘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회사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리버브가. 근데 이건 그래도 상당히 좀 좀 저렴한 가격에. 그렇죠. 이거는 좀 희소성도 있고 사운드 메이킹도 잘 해놨고. 네, 그리고 네. 이게 돌렸을 때 노브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이제 뭐 리버브를 안 쓰시던 분이 사면은 아 이거 좀 과하지 않냐? 아 이거 그렇게 다 이게 항아리 속에서 치는 것 같고 좀 뭐. 적게 하긴 좀 그렇고 예 그래, 어. 그런 거가 양이 딱 좋아요. 그냥 양이 참 아 이게 그 이 터치감도 선명해지고 네네네. 그 테일도 풍성하게 딱 따라와가지고 참 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야 되나? 네네, 맞아요. 아 진짜 좋아요. 와 네. 이거 되게 잘 만들었네요. 아 뭐 다 잘 만들어요 요새는. 무어. 아, 무어는 원래 잘 만들었으니까. 그래요. 네. 이거는 뭐 믿고 보는 무어이기도 네. 좀 하고 네. 해서 네. 아 16만 8천 이전 모델은 딜레이? 그냥 아, 어 네. 리버브 아, R7. R7 그냥 R7은 11만 원이었어요. 어, 이건 좀 많이 올랐네. 근데 이거는 16억 패서 5-6만원 5만원 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 각자의 음악 사운드마다 리버브 색깔을 좀 달리해서 사실 뒤에 바탕색 칠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네. 색을 좀 많이 바꿀 수 있는 네. 네, 그런 음악적 색깔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것도 한글 패치 매뉴얼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다 설명 다 되어 있으니까 쉽게 자신만 리버브 사운드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주평 주시죠. 14색 무지개. 아, 14색 무지개. 네. 욕 맞나? 14색 무지개. 그냥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재미없는 한 주평인데, 네, 리버브의 모든 것 이라고 드릴게요. 재미 없어도 그것보다 나아요. 그쵸, 그쵸. 아, 이건 아직도 인정이 안 돼. 한 6월 달 될 때까지 인정을 못할 것 같아요. 야, 자, 점수를 진짜 리버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자, 몇 대 몇? 8.5 9 아, 오케이 오, 야. 어. 근데 리버브가 저거죠? 뭐 딜레이보다는 좀 네. 사용 빈도가 좀 적은데 네. 근데 그냥 계속 켜놓고 쓰시는 분도 있어요, 있긴
아, 그러니까 앰프에서도 스프링 리버브 달려 있는 거. 살짝 넣어놓고 맞아, 쓰는 거. 맞아. 그런 뜻이니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렇게 쓰신다면 이거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기본색이 좋아. 네. 그러니까 사운드 메이킹을 되게 기발하게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딜레이나 리버브 아니면 공간계 쪽 애들을 많이 되게 잘 쓰는데, 사실 스트레이트한 사운드나 다이렉트한 사운드를 좋아하시거나 할 때는 그렇게 많이 가미하지 않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빈도에 조금 영향을 차이가 있긴 있어요. 영향을 끼친 점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오늘 무어 오디오 R7X2 네, 함께 봤고요. 다음 주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뵐게요. 네. 이노버보다 더 멋진 한주평을 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뵐 거고요. 여러분들 좋은 한주 보내세요.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